네,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을 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그저 일단 얘기하기 전에 아까 아시아 증시 좀 보셨는데 네. 요즘 아시아 증시 보면 정말 이렇게 좀 주가가 다 따로 각자 노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중국 증시만 원래 중국에 연동돼서 아시아 증시가 좀 움직였었는데 네.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좀 계속되면서 좀 중국이 따로 놀면서 아시아 증시도 이렇게 동화되는 것보다는 좀 따로 계속해서 그 미국이랑 조금 더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볼게요. 지금 처음에는 상승 출발을 했었거든요. 미국 네.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근데 네. 지금 하락세로 지금 전환을 해서 뭐 네. 좀처럼 이제 반등이 좀 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네. 흐름을 보세요? 일단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번 주 대형 이벤트가 좀 줄지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그 CPI 지수와 FOMC 22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2일 뉴욕 증시와 변동성 지수가 함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격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전일 S&P 500은 1.4% 상승한 가운데 빅스는 2포인트 넘게 올라서 25선에 도달을 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두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움직인 것은 1997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보통은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 지표는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올라가는 것은 1997년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촉매로 가득한 이번 주에서 증시가 좁은 박스권을 탈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박스권을 좀 탈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의견들이 예전에 이미 좀 선반영된 게 많아서 네. 이게 뭐 지표가 발표됐다고 해서 크게 막 많이 동요되거나 네. 크게 이제 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날 경우 그리고 쇼크가 날 경우 그리고 컨센을 유지할 경우 이렇게 나눠서 시나리오를 지금 분석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컨센을 유지를 할 경우에는 사실 이 박스권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많이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서프라이즈를 날 경우에는 조금 네, 상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쇼크가 날 경우에는 이제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조금 2500선까지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뭐 CPI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CPI가 좀 어떻게 보면은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VIX 변동성 지표가 그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고요? 네. 예,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VIX는 이제 변동성 지표입니다. S&P 500으로 구성된 그런 변동성 지표인데요. 지난주 VIX 지표가 상방으로 기울면서 산타랠리를 좀 시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재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지난 9일 VIX는 50일선이 200일선을 하회하는 데드크로스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뉴욕의 트레이더들은 VIX 지수가 낮아질수록 S&P 500의 성과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1990년 이후에 VIX 빅스 지수가 데드크로스를 나타낸 사례는 총 35회였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VIX 데드크로스가 관측된 이후에 S&P 500은 일주일 또는 2주일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 재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기술적 지표로 봐라. 예. 자, 그리고요. 미 연준을 제외한 이 중앙은행들이 피봇을 시작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피봇을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금 하나의 중앙은행이 반응을 했는데 네. 캐나다 BOC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내비쳤습니다. 저번 주였는데요. 예, 예, 예.
BOC는 그러면서도 과잉 긴축보다 과소 긴축이 더 큰 위험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BOC는 50bp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긴축 사이클을 종료할 수 있음을 시장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에 앞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피봇을 시사한 후에야 연준이 피봇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 BOC의 금리 인상 종료 언급은 시장에 좀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그동안 기조가 강해가지고 쉽게 뭐 다른 은행들도 그렇게 피봇을 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미 연준이 피봇 기대감을 제가 좀 늦추겠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네.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금리 그 터미널 레이스를 뭐 4%로 낮추겠다라는 의견도 지금 시장에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보고 있지 않고요. 내년 터미널 레이스는 5%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OMC 이후에 이제 전략이 되게 중요할 텐데 일단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며 그 이후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FMC가 12월 14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FMC에서는 기준금리 50bp를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2021년 당시 국내 기준금리 1%였거든요. 그때 코스피 할인율이 9%, 그리고 2022년 기준금리 3.25%인 현재는 12%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감안을 한다면 13%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연준이 75bp 인상이 종료되고 이번 12월에 50bp 빅스텝으로 마무리된다면 2년물 국채금리 급등세가 좀 마무리되고 2년물이 10년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금리차가 저점에서 반등을 한다면 3개월 뒤에 경기 선행지수가 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이에 따라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3월까지는 좀 영업이익 증가율이 기여도가 높은 업종을 좀 펀더멘털리 좀 영업이익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을 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FOMC 이후에 이제 전략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장 흐름 보시면서 어떤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12월까지 사실은 지금 상승 랠리, 박스권 탈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박스권 탈피를 해서 위로 보는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CPI 지표가 쇼크가 날 가능성을 좀 높게 본다는 뜻인데요. 사실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기가 터미널 레이트에 도달하기 전에 3분기 전에 10년물 금리가 둔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12월이나 뭐 1 month, 3 month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교육 같은 성장주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고 짧게 가져가시면서 또 다시 방어주랑 좀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 위주로 바벨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 시장의 주요 이슈 그리고 흐름 그리고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